최근에는 과학 기술을 되게 강조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 사이에서도 기초 과학 분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한국은 사실 돈 벌기 어려우니까 기초 과학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다. 많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북한의 주요한 국가 건설 현장에 청년들이 많이 동원되는 것, 이런 것들 우리 사회와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거 보면 아마 청년들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 강제로 뭐 징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청년을 보는 관점, 우리 사회랑은 좀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북쪽이 최근에 과학기술을 강조한 건 아니고요. 강조한 지좀 됐어요. 그렇죠. 꽤 됐는데 책은 아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한국에서 소위 IT 혁명이 제4차 산업혁명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 한참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대비해야 된다. 뭐 AI만 그 얘기 나오고. 나오기 전에 북에서 먼저 과학기술 얘기하기 시작해요. 정보화 시대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꽤 됐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남쪽이든 북쪽이든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서 성인기에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욕망 중에 하나는 인정 욕망이거든요. 인정 욕망하면 한동훈이 떠오르기 때문에 지금 진짜 바로 떠올랐어요. 아직 졸업하지 못한 한동훈. 많은 사람들이 나쁜 거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사회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은 그게 과도하고 병적이라서 문제인 거고, 원래는 정상적인 거예요. 뭐 우리 사람들 중에서 나는 인정받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인정받고 싶죠. 그러면 문제가 그렇죠. 있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문제가 거죠. 있죠. 가정 내에서는 좋은 아버지를 인정받고 싶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 인정받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정 욕망은 대단히 정상적인 욕망이거든요. 근데 이 욕망이 남쪽에서는 뭘로 발현되느냐? 돈.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주로 어디를 가요? 돈 내는 곳. 돈 되는 곳,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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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의사,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 쪽으로 집중되는 거고요. 북쪽은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조직 생활을 잘한다? 그렇죠, 그렇죠. 국가로부터 칭찬받아요. 사회로부터. 그러니까 북쪽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는지, 공훈 이런 거.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전 국민이 공무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했잖아요. 사회주의 나라고 그러니까. 예, 공무원 의식이 있다 그랬죠.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나의 생존을 책임져 주니까 나는 국가가 요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공무원 의식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자기 일 수행하려고 하듯이. 그걸 잘 수행하면 국가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사회로부터.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북쪽 사람들은 국가가 필요로 하려고 하는 일을 나서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솔선수범해서. 그러면 이제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꽁무니 막 해주고 막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요? 그렇죠. 막 칭찬해 주는 거죠. 야, 너가 진짜 훌륭한 청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인정 욕망이 우리랑은 좀 다른 쪽으로 발현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국가에서 과학기술을 엄청 강조하면 어디 지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과학기술에. 과학기술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집중적으로 가는 거죠. 그럼 칭찬받으니까. 일단 딱 국가를 떠나서. 위해서. 나도 자부심도 있고 뿌듯하고, 주변에서도 과학기술, 야, 요즘에 국가에서 그거 강조하는데 너참 애국자다. 이런 얘기가 북쪽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학기술 쪽으로 인재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 천재, 머리 좋은 천재들 있지 않습니까? 천재들이 어디로 다 몰려가기 시작했을까요? 80년대부터. 월스트리트로 가기 시작해요. 월스트리트. 주식시장? 주식 돈, 돈 벌기 금융 위해서. 쪽으로. 금융 금융자본 쪽으로. 그전에는 미국의 전 천재들이 주로 과학기술 많이 했어요. 미국이 과학기술, 첨단 기술 이런 쪽이 세계적으로 제일 앞섰거든요. 군사 무기도 미국이 제일 발전했었고 막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그 힘으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 나가는 것은 그런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걸 떠맡아서 했던 것이 미국의 천재들이에요. 과학기술 쪽에 종사했던. 근데 80년대 들어서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요. 다 돈이 안 되거든. 평가도 제대로 안못 받고. 그러니까 다 월스트리트로 가요. 거기 가면 떼돈을 벌수 있거든요. 월스트리트로 갔는데 이 천재들이 좋은 머리를 어디다 쓰겠어요? 파생상품 만들 쓴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기상천외한 파생상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가 터지죠. 스티글리츠가 그런 개탄을 하죠. 예전 같으면 건설적인 일에 종사해야 될 젊은이들을 우리가 금융계 사기 행위로 유인해 오지 않았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 되면서 노벨상 받은 사람입니다. 스티글리츠는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그런 표현을 하죠. 미국이 앞으로 인류 국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패권 상실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뭐냐. 과학기술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야. 일단 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 실제로 미국이 세계 최첨단 분야 뭐 20가지인가 뉴스에 나오는데 열 몇 개를 중국한테 내줬어요. 네, 중국이 엄청 빠른 속도로. 네, 미국은 몇 개 안 남았어요. 그것도 언제 털릴지 몰라요. 네. 그리고 첨단 무기의 경쟁에서도 북한, 중국, 러시아한테 밀려요. 예를 들면 북한, 중국, 러시아는 급초음속 미사일을 이미 실전 배치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지금 아직 성공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미국 국력이 크게 쇠해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인재들이 다 금융계로 가고 있다는 거. 거긴 답이 없는데. 그럼 남쪽은 똑똑한 천재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의대로 가고 있어요. 의대로 가고 있어요. 의대 피부과. 우리 네. 한국 사람 피부는 엄청 좋아할 거 같은데. 진짜 좋대요. 얼굴도 엄청 이뻐요. 성형외과하고 피부과로 다 가고 있거든요. 네. 세계 최고의 피부와 외모를 가진 나라가 되긴 할 텐데 문제는 과학기술이 우리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거기에다가 윤석열이는 R&D에서 깎았습니다. 네. 누가 과학기술자가 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다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고. 네. 몇 년 전 이미 한 10년 전부터 그런 공익과가 나왔어요. 어린이 여러분 과학자를 꿈꿔주세요. 과학자 지망한 애들이 없어요. 돈이 안 되거든. 유튜버가 지금 1위인데. 네. 위험하거든요. 그런 사회가 장기적으로 볼 때 좀 안 네. 좋아요. 스티글리츠 말처럼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돈을 벌어야만 인정받는 사회는 좀 안 좋은 거죠. 어떤 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미래를 보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지금 흘러갈 네. 건지. 청년들이 있는 곳이 그 나라의 미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보도를 막 청년들을 징집해가지고 뭐 아주 어려운 공장에서 막 맨몸으로 뭐 이걸 지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일하는 청년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국가에 어떤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진짜 평양의 아파트 지금 들어선 속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평양에 지금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거의 강남 서초의 삼성 힐스테이트 뭐 이런 급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국민들이 살 집들을 네. 거긴 또 무상 주택이잖아요. 네. 네. 그 나눠주는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짓는 노동자들한테도 그 집을 일부 공헌한 사람들한테는 또 집을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북한이 세계 대해서 1등을 하는 분야가 있어요. 바로 과학이랑 교육 분야입니다. 앞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례 좀 알려드릴게요. 2019년에는 40여 개국과 지역 대표들이 참가한 세계 기억력 대회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 근데 이 북한 대학생이 7개의 메달을 따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막 20개의 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세계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근데 이게 요 세계 기억력 대회에서 종목이 뭐냐면 수상 도형 기억, 수기억, 카드 기억, 단어 기억 등 10개 세부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계 기록이 나오면 기네스북에 등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록이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겠죠. 그리고 2022년에는 코드 셰프라는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메달하는 대회인 것 같은데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북한 대학생들이 130회 우승을 했어요. 1등을. 그리고 2023년에는 온라인 코딩 경연대회 인도계 소프트웨어 회사가 여는 곳인데 북한 대학생들이 만점을 받고 1위부터 4위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다 북한 대학생들이.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하냐면 이 대회를 코딩 대회잖아요. 해커 대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해커 여기서 뛰어난 영재들을 북한이 해커로 키운다는 거야. 요즘 우리 막 코딩 교육한다고 하더니 막 다른 건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네. 우리 다 해커 교육 받는 거죠. 이거 코딩 배우면 다 해커가 네. 되나 보죠? 아니 이런 기술이 있으면 해킹도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 기초 교육이니까. 근데 이 코딩이라는 게 지금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그 그렇죠. 교육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초등학생들 다 코딩을 네, 이제 기본 과목으로 막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하는 어떤 그런 거는 해킹하기 위한 거다라고 선입견이 이제 있는 거죠. 너무한 것 같아.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소프트웨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CNC라고 있어요. 네. 자동 선반이거든요. 막 깎아주는 거. 컴퓨터가 제어하는 거예요. 알아서 컴퓨터 깎는 선반인데. 우리나라가 그 선반을 자동 선반을 만드는 것도 좀 힘들지만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없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다른 걸 깎고 싶으면 소프트웨어를 외국에서 가져와야 되지. 예를 들면 도안 그런 걸 가져와야 돼요. 그 작동 핵심. 작동 소프트웨어를. 네네네. 그 소프트웨어가 되게 취약해 한국이.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취약, 하드웨어는 그래도 조금 뭐 이제 따라온 게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이 대단히 취약해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취약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인공위성을 쏘잖아요. 그 제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제어하는 거 다 소프트웨어 해야 되거든요. 겉모습은 다 만들지. 네네네. 소프트웨어를 수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북쪽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인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네. 거지만 네. 정찰위성을 제재 속에서 쏠 수 있는 거죠. 자체 기술로. 쏘면 하드웨어 위성 던져놓고선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냥 우주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져올 수가 없고.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그걸 통제하고 관리하고 네. 이게 되는 거고 첨단 미사일이니 뭐니 뭐 이걸 계속 만드는 것도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지만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무인기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같은 얘기네. 하여튼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쪽에 상당한 역량이 구축되고 있다, 구축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런 대회를 통해서 실력이 대단한 세계 최정상의 수준에 올라섰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이거 뭔가 민족적 특성 같은 건 없나요? 있죠. 아, 우리 민족 머리 좋잖아요. 문제는 그 잠재력을 어떻게 개발하냐? 국가가 잘 이렇게 개발해 주는 쪽으로 독려하고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아, 나 여기 가서 이거 해가지고 뭔가 좀 뜻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겹쳐진다면 우리 민족 원래 머리가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족의 잠재력을 충분히 살린다면 우리는 과학기술 강국이 될 수 있다. 남이나 북이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외과에 이제 좀 그만가고 의대에 좀 그만가고 좀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들이 과학기술 쪽으로 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진짜 과학자 꿈꾸는 친구들 많았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다 네. 왜냐면 그게 가장 멋져 보였거든. 예전에 그런 로망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뭐 다들 이제 실력이 안 돼서 과학자가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 성적이 안 돼서 못했지. 네. 아,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많았는데. 근데 요즘 머리가 돼도 돈이 안 돼서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북한의 이런 모습들에서 찾을 만한 이제 교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을 보내주십시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방송에서 사연을 또 다루는 방송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